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무실 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하십니까? 어제 입추였죠. 예. 네, 그럼 곧 이제 가을이 온다는 거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강동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김정자 집사님 계시는데요. 김정자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12호실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상황 내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아우리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일본 아우리치가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몽골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할 것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원을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저희 사람 살린 교회는 그제부터 이제 해외 아우리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우리치 하면 또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짐 싸는 게 있습니다. 짐을 싸서 이제 현지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저희 단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짐을 검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그들 앞에 나갑니다. 물론 이제 시간 싸움인 거예요. 잘 버티면 몇 시간 후에 풀어줘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져가는 짐들이 현지인 아이들을 또 돕기 위한 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거의 세관이라고 하죠. 현지 세관들은 그걸 통해서 조금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좀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다 너희들 위한 것이다. 너희 나라를 위한 것이다. 너희 아이들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물론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너희 나라를 위한 것이요, 너희 아이들을 위한 것이요 하면서 당당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어져서 이렇게 무사히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공항을 나오는데 이렇게 당당함으로 이렇게 어떤 검사를 받았을 때도 당당함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축되면서 자신 없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끔씩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망고를 한두 개 이렇게 가방에 싸운다든지 이럴 때 혹시나 내 가방을 검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의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감 있게 가방 한번 뒤져봐라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고 가방 좀 검사 안 해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거리낌이 있고 뭔가 자신이 없으면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또 반대회 유대인들 통해서 또 고소를 당하고 또 오늘 말씀은 그 고소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변론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당당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은 거리낌이 없거든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다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왠지 모르게 경찰 앞에서도 또 경찰차 앞에서도 위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바로 이런 당당함이 이곳에부터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법정 같은 곳에 섰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는 지역에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5일 후에 유대인들이 봤더니 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로마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이제 총독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바울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죄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반란을 일으킨 자였습니다라는 첫 번째 죄목이 있었고 두 번째 죄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라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죄목은 성전을 더럽힌 자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반박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총독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흘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어제 시작했던 말씀 가운데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벨리스 가까이 하며 굉장히 아첨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총독에게 당신이 열흘 전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알 걸로 생각하고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당신에게 변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는 지역에 5일 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날은 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거나 사람들과 변론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켰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소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떤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의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13절 말씀해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얘기하면 증거와 증인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 법정 앞에 서 있는 것 또한 무효입니다.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는데 어찌 내가 이 앞에서 내가 지금 저 심판을 받아야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렸고 예루살렘 안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결코 다른 지역에 가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뭐 돌에 맞을 핍박을 각오하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내 자신을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이라고 자신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14절부터 반박을 하는데 이 반박의 내용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 이단의 우두머리 아니냐라는 이야기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정을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도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정 과정 가운데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선지자의 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믿었을 뿐이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던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나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았을 뿐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어떠한 부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처럼 나 또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16절 말씀이 오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의 포인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16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감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부활로 말미암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부활 또한 나도 믿는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또한 믿는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 또한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 말씀, 부활 이것들을 내가 다 믿는 거 맞다. 그렇지만 이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이거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또 말씀을 믿고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부활이란 것은 심판과 연결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다고 했는데 힘쓰다는 것은 훈련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한번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힘써야 되는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그런 실천들이 그런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며 힘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 앞에도 거리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눈앞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보이고 죄가 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자신은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내가 거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사람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서울 수 있는 법정 앞에서도 자신 있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죄라고 지적했던 죄목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좀 궁핍하기 때문에 헌금들을 모았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어려운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온 것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고 또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례를 행하였고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소동도 없고 어떠한 잘못한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지만 결코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사람들 돕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돕기 위해서 왔을 뿐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지
결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면서 다시 한번 증거와 증인들을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떠한 유대인들이 있었으니라는 것은 아시아로부터 어떠한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선동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지 현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그런 선동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굳이 하나의 죄를 뽑으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천부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총독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부활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부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활 이꼴 심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사실 심판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심판이고 믿는 자들 제대로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은 있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넌 저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판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심판과 판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가끔씩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판정이 됐던 심판이 됐던 믿는 자가 됐던 믿지 아니한 자가 됐던 심판 혹은 판정이 있게 될 텐데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판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며 살아갔구나 라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판정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수고했구나. 정말 잘했다. 착하고 착한 종아 이제 내 품에서 온전히 거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너는 겨우 믿고 왔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이 법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재판이 연기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연기다. 근데 연기인데 연기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면회를 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면회할 수 있게 해줘라. 그냥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할 뿐이고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자유가 없었을 텐데 연기하는 과정 가운데 자유를 주면서 돌봐줘라라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이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심을 인정하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또 당당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과제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썼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승리하며 주의 기쁨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덕을 끼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아버지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활신앙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광에 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다 쓰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과 그 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말씀들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내가 당당하게 내가 살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인생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과 일본팀 아우리치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하는 모든 일들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